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의 그리고 조정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도 하락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빠르면 수요일 밤부터라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첩보를 또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긴장감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연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점점 더 빠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우크라이나가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우크라 전역에 통행 금지 그리고 차량 검문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에게도 총기 소지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정부 그리고 은행 웹사이트 등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이 사이버 공격을 동원해온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당분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해법이든 혹은 전쟁이든 이 확실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금처럼 어렵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지만 특히나 기술주들, 반도체 쪽에서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각종 항공 크루즈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창 실적 시즌을 보내오고 있는 리테일 주들까지도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들 역시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기업인 GAGSG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얀덱스라는 기업까지도 거의 10% 가까운 장중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섹터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11개 업종의 등락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 중에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로는 이미 소비재가 3%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주가 2% 이상의 낙폭을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요. 빅테크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하루,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급락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섹터로는 금융주, 산업, 그리고 자재, 유틸리티까지 1%대의 마이너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리테일주 쪽에서는 로우스가 오늘 실적을 전한 이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을 수리하고 새 단장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마감 직전 분위기였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흐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테일주 안에서 로우스의 실적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주택 수리 및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품이 다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팬데믹 수혜주로 떠올랐던 기업이지만 최근까지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을 수리하고 새 단장하려는 이 미국인들의 움직임이 꽤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EPS와 매출 기준으로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잡았습니다. 이 로스의 주가는 리테일주 가운데서 오늘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0.25% 정도 그래도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징주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EPS 추정치보다 9센트가량 높은 순이익을 발표했고요. 또 매출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역시나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크게 반납하면서 0.4%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오늘장입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전해졌던 특징주 흐름들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장중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던 만큼 11시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또 빠르게 반납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수준 가리키면서 91.9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전 세계 3대 금 생산국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팔라디움의 경우에는 최대 생산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 이 금과 팔라디움의 공급이 좀 끊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금 가격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팔라디움 가격 역시도 6개월 내 고점 부근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막판까지 이렇게 쭉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죠. 464포인트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 전일 조정권에 진입한 이후에 오늘 더 깊은 조정권에 빠지게 됩니다. 1.9% 가까운 낙폭, 나스닥 지수는 2.6% 가장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13,000포인트 선을 겨우 지켜낸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떠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밤사이에도 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 대 금리 인상 이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S&P 500 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에 조정장에 진입을 했죠. 네. 전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는데 수요일장에서는 이 같은 조정이 더욱더 좀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방향성을 두고 역사적인 데이터 대 금리 인상이 좀 격돌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킹 알파의 기사였는데요. 다우존스에 따르면은 지난 1998년 이후 조정 후에 그러니까 조정장에 진입한 후에 1년간의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 9.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도 3분의 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도 절반의 확률로 10% 조정이 15%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4분의 1은 10에서
20% 조정으로 더욱더 조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10% 하락했을 때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좀 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매수했던 것이 좋았던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인 데이터와 다른 게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특히 연준은 여전히 통화 완화 중입니다. 테이퍼링은 아직 종료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나 시장이 더 빠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월가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주가 하락을 바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경기 하강에 대한 압박도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의 연준은 S&P 500 지수가 조정에 빠질 때마다 뭐 QE를 한다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지연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만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역사적인 데이터와 조금 다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뭐 조금 더 추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했던 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땐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게 역사적 통계인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두 번째 변수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장까지 들어가는 동안 가장 선방했던 곳과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방한 섹터는 역시 좀 에너지였습니다.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금융과 필수제 업종 정도가 또 보합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안 좋았던 섹터는 당연히 뭐 IT 섹터가 한 14% 정도 빠졌고 그리고 경기 소비자 업종이 1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빠지는 동안 빵 플러스 지수, 그러니까 뭐 빵 종목을 비롯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빵 플러스 지수가 22.6%. 이 지수는 근데 지난해 11월쯤이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와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한 10% 정도 하락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하고요. 알파벳이 1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30%, 테슬라가 34%, 메타가 47%나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내에서 과대한 빅테크 그리고 성장주들의 비중도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 향후에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의 통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과거 정말 100년 넘는 미국 시장의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상태인데 다만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이번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상황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상황의 업데이트를 좀 최신 자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이제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보 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군대가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쯤이면 수도인 키예프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기도 했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유엔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행동에 나섰는데 또 다른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직접 잇는 해저 가스관이죠. 노드스트림 2의 사업 관련 회사들에 대한 그 제재를 한다고 밝혔고요. 성명을 통해서 노드스트림 2의 사업회사와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독일에서 승인 절차를 중단했던 것이고요. 이날은 미국이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하기로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80%의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집결했다면서 공격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펜타곤은 그러면서 그들의 말 그대로 출격 준비를 마쳤으며 명령만 떨어지면 출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 정말 극도의 긴장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혹시 월가에서도 이 관련된 업데이트 분석이 있을까요? 네, JP모건의 의견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관론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10%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은 강세장 사이클의 종료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콜라노비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대비해서
원자재 매수로 좀 포트폴리오를 해칭해야 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요. 위험 자산 랠리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곧 긴축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뜻도 어떻게 본다면 경기 사이클이 종료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좀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관의 업데이트 자료를 좀 이 말씀을 해드리면은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경제적인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이 연준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월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좀 변하고 있어서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종목 픽이라는 건데 누가 잘못된 종목을 픽했던 걸까요? 네,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종목 픽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2002년부터 주요 헤지펀드들의 롱 포지션을 추적을 해서 뭐 VIP 리스트라는 그런 바스켓을 추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초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같은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배팅 종목에 대한 바스켓이 S&P 500 지수를 무려 21%포인트나 언더퍼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최대 1년간의 좀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역시 한 12% 정도 이 바스켓이 하락을 하면서 9% 하락한 S&P 500 지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헤지펀드들의 이 주요 종목들의 이 수익률이 악화된 주범은 메타와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 로크 등의 기업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20% 이상이나 주가가 단기 급락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022년 초에 이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루에 20% 이상이 주가가 빠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몇십 년간에 이처럼 다수 종목이 단기 급락을 경험한 것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에 고조됐을 때 뿐이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소 위안은 되네요. 우리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 헤지펀드들조차도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은 이제 성장주의 종목을 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는 혹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을까요? 네, 골드만 측에서 이 같은 뭐 섹터 포지셔닝의 변화 이런 것도 추적을 했는데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포지션이 많이 대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번에 해석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헤지펀드들의 성장주, 그러니까 IT와 경기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이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대신에 에너지나 금융, 그리고 산업재, 소재 등의 섹터로 익스포저가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AMD나 자일링스, 뭐 델 컴퓨터 이런 6개 기업이 골드만에서 추적하는 그 리스트에서 빠졌다라고 하고요. 에너지나 금융주가 신규 편입됐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골드만의 VIP 리스트 그 바스켓의 탑5, 비중 탑5 종목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애플로 이번에도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배 성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마 이 뉴스 자체는 좀 오래될 수 있어도 이 주가 반응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금리 인상 압박이다 아니면 전쟁의 위기감이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도 못 막는 게 바로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 드래프트킹즈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죠.
사실 실적 발표한 당일은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급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금요일 드래프트킹즈는 전년에 비해서 2배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률로 따져보면 111%니까 상당한 성장률이죠. 2018년에 17% 정도였었는데 2019년에 42%, 2020년에 90%로 이제 성장폭을 계속 넓혀오다가 2021년에도 111%로 성장세를 가속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성장이 가속화됐던 데에는 주 정부들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합법인 지역에서는 그 게임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분기 동안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 주가 2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17개 주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으로 즐기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즐기던 사람들은 더 많이 즐기고 있고 그동안 못 즐긴 사람들까지 즐기게 되면서 놀랄만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올해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18억 5천만 달러 정도에서 약 2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된다면 뭐 70%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111% 성장했던 기업이 다음 연도에 70% 성장한다. 이런 성장의 둔화로 인식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물론 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낮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 만한 투자자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드래프트 킹즈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요즘 어떨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21% 빠졌죠. 뭐 아까도 20% 넘는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경험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뭐 국룰처럼 20%씩 딱딱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프트킹즈의 실적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도 에비타 손실 전망이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실망적이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이 스포츠 배팅 시장의 경쟁도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웨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파른 영업비용 증가세를 감안한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한 투자 의견 하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이제 가이던스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70%로 예상이 됐지만은 웨스파고 측에서는 49%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매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난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웨스파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고객 유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도 압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달성 시기도 뭐 예전에는 2, 3년 정도를 내다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2년 후에 흑자 전환은 기대될 만큼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장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